대표님. 우리 백조님들 대표 보혜 씨 왔어. 대표님 오늘 카카오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액면 분할 때문인가요? 아 카카오 액면 분할 때문에 올랐다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근데 한번 설명 천천히 해볼게요. 아 근데 마스크 아주 안 벗었구나. 오늘 하루 종일 빨간 마스크 이거 그때 좀 약간 데자뷰 떠올리지 않아? 내가 네. 한번 하고 온 적 있었는데. 네 무서워요. 이 빨간 마스크는 호랑이 전용이야. 그래서 호랑이일 때만 내가 이거를 쓰고. 재방송 같죠? 지난번에 한번 이 옷을 입었을 때 어흥도 하고 빨간 마스크도 끼고 있었는데 일단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무섭지. 이거 벗으면 뭐 입 찢어진 거 나오나? 네. 자, 너, 야 호랑이 네가 끼고 있어라. 호랑이가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오늘 장중 고점이 몇 퍼센트까지 올랐었냐면 18%까지 올랐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7.59%. 대형주이면서 50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폭이 있고 정말 개별주처럼 중소형주처럼 굉장히 컸던 거고요. 거래 정지가 마지막 거래일이 언제였었냐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으니까 오늘 목요일이니까 월, 화, 수 3일 동안 액면 분할 거래 정지 3일 동안 돼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액면 분할은 뭐 보혜 씨도 이제는 당연히 알 거고 우리 주린이 백조님들도 웬만하면 이제 아시겠죠. 액면 분할은 우리가 액면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의 주식회사 만들 때 보통 5,000원으로 보통 만드는데 그럼 액면가는 5,000원이겠죠. 근데 액면가는 상법상 조절이 가능해요. 500원으로도 100원으로도. 그럼 오늘 카카오 액면가 이제 1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원 이전에 500원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5,000원이었겠죠. 그래서 5,000원이 500원이 됐다가 500원이 100원이 된 거죠.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삼성전자는 5,000원을 한 방에 100원으로 떨어뜨리는 액면 분할을 했었고 오늘 카카오는 500원짜리가 100원이 됐다. 500원짜리가 100원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한 주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섯 주를 줍니다. 반면 주가는 5분의 1 토막이 나죠.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카카오를 갖고 있던 투자자 또는 카카오 시총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액면 분할의 효과는 보통 싸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줍니다. 야, 카카오 12만원 밖에 안 돼? 만약에 예전 기준이라면 60만원이나 돼? 60만원이면 나 600만원 밖에 없어갖고 나 10주밖에 못 사는데 안 살래. 근데 야, 12만원이면 나 이제 50주를 할 수 있네? 사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착시 효과를 주고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면 보통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기업 가치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혜 씨가 대답해봐.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역시 우리 보혜 씨는 똑똑하고. 자, 그래서 카카오가 오늘 액면 분할을 했고 기업 가치에는 전혀 영향을 없는 이벤트, 영향이 없는 이벤트지만 그런 착시 효과와 싸보이는 효과 그리고 실제로 소액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은 더 접근이 편하다. 그래서 유동성도 커지고 거래량도 많이 커진다. 그래서 오늘 오른 거의 절반은 액면 분할 때문이겠죠. 근데 절반은 뭐냐? 최근에 뭐 쿠팡이 상장되면서 좀 100조에 상장이 됐는데 카카오의 자회사 중에 카카오 게임즈 하나밖에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카카오 엔터가 있고요. 카카오 페이가 있고요. 카카오 뱅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는 4차 산업 혁명의 기대감이죠.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은 뭐 AI, 클라우드 뭐 이런 여러 가지 4차 산업의 중요한 뭐 빅데이터 뭐 이런 데 개념이 다 적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다만 오늘 7% 오르면서 거래가 거의 2조 터졌는데 2조 넘게 터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제끼고 거래대금 1위인데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거래 터진 모습들이. 그래서 뭐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나는 2, 3년 계속 갖고 갈 거야. 그럼 계속 갖고 가시면 되고요. 난 단기적으로 액면 분할만 봤는데 그러면 오늘 뭐 고점에서 10% 이상에서 매도를 절반을 하셨거나 또는 뭐 내일 하시거나 뭐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카카오는 지금 현재 상승장의 주도주다. 주도주는 더 갈 것이다. 중장기로는 좋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너무 급등을 해서 조금 조정 올 수도 있나?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 10시 반이네? 이게 손목시계야? 사실은 오늘 받은 선물이고요. 이게 제가 이제 제주도로 굉장히 자주 가요. 지금 가족들도 있고. 근데 제주도에 굉장히 유명한 김영갑
갤러리라는 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왈종 갤러리라고 이왈종 화백님이 제주도에 이렇게 갤러리도 있고 유명한 화가님인데 여기 있는 그림 이렇게 이런 그림풍으로 제주도의 그런 꽃들 제주도의 꽃들을 이렇게 그리신 분입니다. 근데 이 그 그림을 기반으로 한 이런 시계를 고급 손목 시계를 오늘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당신은.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수는 그냥 보합권 끝났어.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거래소는 0.38 광땡. 부자가 되고 싶네. 타짜의 평경장이 그러죠. 부자가 되고 싶네. 이게 정주영이고 이게 이병철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죠. 어쨌든 장땡 막 내리면서 장땡 38 광땡. 자, 그래서 오늘 0.38이 올랐고 3194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가 3208이기 때문에 그냥 코앞입니다. 그리고 장중 기준으로 3266도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면 거래소 역사적 신고 갱신 헤드라인 뉴스 장식할 수 있다. 뭐 큰 뉴스가 없다면 역사적 신고가 갱신은 헤드라인 뉴스죠. 거의 뭐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기본이고 신고가다.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은 살짝 조정받았죠. 뭐 아래꼬리 살짝 달고 0.05 빠진 건 빠진 것도 아니에요. 1013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오늘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들 보면 거래소 시총상위에서 제일 뭐 눈에 띌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카카오인데 좀 아쉬운 카카오다. 왜? 아 너무 윗꼬리를 달아버려서 장중 18% 올랐으니까 10% 빠진 거예요. 장중 고점 대비. 거래도 뭐 엄청 터졌고 카카오 조금 아쉬운. 반면에 제가 오늘 텔레그램 장중시황에 LG전자 관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한 4%대였던 것 같은데 종가가 6.5%로 더 올랐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15만대인가? 네. 카카오, LG전자, 기아차 이렇게 세 종목이었죠. 맞네요.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 LG전자, 기아차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제 호랑이 옷과 함께 범 내려온다와 함께 카카오와 LG전자가 올랐습니다. 그 아래로 LG의 오늘 상승은 저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LG와 LX의 기업 분할 소식에 LG가 이제 LX홀딩스도 몇 주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엮여갖고 이거 지주사로서 괜찮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지주사는 뭐 이렇게 좋다라고는 자주 말씀 안 드리는데 SK가 제가 움직이다가 오늘 좀 빠졌고 같은 지주사인 SK텔레콤은 지주사는 아닌데 중간 지주사로 단독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SK텔레콤은 SK가 갖고 있지만 SK하이닉스를 누가 갖고 있냐면 SK하이닉스를 SK텔레콤이 갖고 있어요. 20%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SK텔레콤은 중간지수사로 분명히 범어를 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SK텔레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하이브. 하이파이브라고 그랬는데 어제 떨어진 거 그대로 올렸네요. 어제 종가 기준 6.7% 올렸는데 오늘 종가 기준 6.18% 올랐습니다. 하이브는 바로 빅히트가 이름이 바뀐 거고요. 오늘 10% 오른 종목 있습니다. 녹십자. 최근에 제약바이오진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고 특히 백신 관련주들. 오늘도 이수 앱티스도 상한가 쳤고 최근에 뭐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움직임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 녹십자 10% 상승 또는 한미약품 7% 상승 제약바이오 좀 훈풍이 부나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카카오가 뭐 압도적으로 2조가 거래됐어요. 삼성전자가 1조 3천억이니까 훨씬 많이 거래됐고요. 액면 분할 거래 3일 정지 후에 더 돼서 좀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죠. 어제도 여러 커뮤니티에 카카오 액분 후에 사야 되나요? 근데 만약에 오늘 그러면 시초가랑 종가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시초가 매매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본전이다. 시초가랑 종가가 똑같아. 12만 500원. 이런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왜냐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시초가에 사신 분들은 본전. 그리고 시초가에 사서 야 이거 웬 떡이야 그러면서 18% 뭐 17% 파신 분들은 5% 이상 10%까지도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 시초가에 산 게 결론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 종가까지 본전이었고 사고서 장중에 5% 이상 매도 기회가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더 많았던 거고요. 거래 대금도 많았고
그 다음에 LG전자, 야, 6% 오르니까 LG전자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네요. LG전자, 거래대금, 삼성전자, 카카오 다음입니다. 녹십자 10% 올랐고, ST팜 오늘 5% 올랐습니다. ST팜도 입꼬리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수 앱지스 상한가 치면서 거래대금 3,500억, 상한가 관련 내용은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움직였습니다. 하이브 거래 좀 터졌고요. 바이넥스 역시 백신 관련주. LG 아까 말씀드렸죠. LG, LX홀딩스 기업 분할. 뭐 바이텍메드 오늘 제약바이오주 좀 움직임 좋았고. 유유제약 오늘까지도 올랐고.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한국석유, 이수앱지스, 바이오텍메드 상한가 3개, 그리고 탑 30이 8%면 오늘은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상한가가 최근 월화수? 화수목? 오늘 목요일이니까 월화수. 월화수가 최근 거의 10개씩 나왔거든요. 10개, 9개, 11개인가? 근데 오늘 3개니까 상한가가 줄어들었죠. 그 다음 탑 30이 8%? 여태까지 탑삼수 월화수 평균이 11, 12, 13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별주들이 좀 좋지 않았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에는 일단 제약바이오주가 눈에 많이 띄고 제약바이오주가 확실히 많이 띄네요. 확실히 많이 띄고 자동차 부품주들 뭐 상신브레이크나 대우그룹주들 대우 오늘 장중시장에서 제가 대우그룹 이야기하면서 대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보혜씨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알아? 네. 오, 어떻게 알아? 뭔데? 그냥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남자는 많고 여자도 많다. 아, 거의 뭐 한글 알아 이런 거 질문이었구나. 그게 책 제목이야. 아. 내가 오늘 이제 이따가 보혜 씨가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녹음했습니다. 그거 할 거잖아. 네. 거기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오늘의 한 줄 평. 대유, 세상은 넓고 한 일은 많다? 그냥 썼다고. 근데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대우그룹이라고 있어. 대우그룹 들어본 적 있지? 네. 대우 자동차, 대우 중공업, 뭐, 대우 전자도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 현대 다음으로 세 번째 컸던 기업이었어. 그룹. 그 대우그룹 회장이 김우중 회장이라고 있어. 현대그룹을 창업한 분은 정주영 회장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삼성그룹을 창업한 분은 이병철 회장님, 그 아드님이 이제 고인이 됐지, 올해인가 작년에 됐지, 이건희 회장. 근데 이제 김우중 회장이라고 대우그룹이 있었는데 망했어, 회사가. 그래서 이제 없어졌어, 그룹이. 근데 그 분이 쓴 책 제목 굉장히 그 당시 많이 팔렸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났냐면 오늘 대유 플러스 뭐 대유 어쩌고가 많이 올라서. 탑30에서 좀 의미 있는 종목은 아차 싶더라고요. 어제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아바텍 어느 분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 뭐, 재무 대표는 한 중간 정도 되고, 뭐 하고서 이거를 베스트3에 안 뽑았었어. 근데 이게 오늘 탑30에 들어가길래, 역시 난 멀었구나. 대가리 밟고, 대가리 밟고 반성했습니다. 대가리 아까 한 30분 받고 반성했습니다. 근데 그런 정신은 필요해요. 저 젊었을 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제 단기매매를 많이 하니까 당일날 점심전에 수익 안 났으면 그냥 굶었어요. 짜증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당뇨 때문에 굶지만 굶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씩 먹지. 양이 많이 줄었는데. 자, 그래서 아바텍. 그래서 어제 내가 이거를 탑3에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제 기준에 어제 기준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또 잘 올라오니까 또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눈에 보였던 게 녹십장 아까 말씀드렸고 신성델타테크도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로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움직임 좀 있었고 아이센스 이 아이센스가 저기거든요. 아이센스가 그 당뇨 관련 그 자기 혈당 측정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생활 속의 종목 발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뇨 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막 검색을 해보는데 이게 그 혈당 체크하는 그런 혈당 측정하는 회사인데 탑30에 오늘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테크잉하고 실리콘 웍스는 반도체 관련주로서 특히 실리콘 웍스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왜냐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실리콘옥스는 LG그룹 계열사다. 너네 몰랐지? LG그룹 계열사야. 근데 이제 그냥 LG가 아니고 이제는 계열 분리되는 LX그룹주예요. 근데 LX그룹주로 가는 게 악재가 아니니까 그 발표 나도 계속 오르니까 오늘도 8%가 올랐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 탑30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액면분할 그래서 거래대금 2조 장중에 18% 시초가와 시초가가 똑 종가가 똑같다 12만 500원 그리고 카카오 말고도 뭐 LG랄지 LG전자 하이브 뭐 이런 종목들이 한 5-6%씩 올랐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오늘 개별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상승률 상위에서도 뭐 상한가 3개의 상승률 최고 상승률 탑30의 상승률이 8%니까 개별주가 확실히 안 좋았고 그 대신 탑30에 제약바이오주가 이름을 많이 올렸고 제약바이오주가 아닌 애들 중엔 뭐 대우그룹이나 뭐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아니면 실리콘옥스랑 테크윙이랑 반도체 관련주 아니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런 의료기기 관련주 뭐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호랑이가 엉엉엉 하면서 여러분들의 부자 요즘 범 내려온다 그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운이죠. 한국 사람들이 호랑이 좋아하잖아요. 자 우리 범 내려온다는 아니고 우리 부자 공식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100억 부자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11시입니다. 아우가 먼저 신고가를 치니 아우가 쉴 때 형님이 영차영차 하네요. 거래소 플러스 0.3%, 코스닥 마이너스 0.3%로 서로 다른 색깔을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코스닥은 이미 신고가를 갱신하고 쉬고 있고 거래소는 종가 기준 신고가는 거의 다 도달했고 장중 기준 신고가도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 거래대금이나 상승률로 압도적으로 눈을 끄는 종목은 카카오죠. 폴킴 노래가 떠오릅니다. 카카오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카카오가 대형주 포트의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죠. 액분 전 역사적 신고가에 이어 액분 재개 첫날 장중 18%까지 오버슈팅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 가는 차트가 돼버렸네요. 윗꼬리가 너무 길고 2시간 동안의 거래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상승장의 주도주니까요. 다음은 포스코, LG전자, LG, 화이브 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LG전자 차트가 가장 이뻐 보입니다. LG전자 관심 가져봅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에스티팜이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10% 상승하고 있으며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고 4월의 성장주 첫 종목인 실리콘옥스는 오늘도 6% 상승하면서 LX로 편입된 것이 악재가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있네요. 전체 종목에서는 유가 관련주인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상한가 포함 총 3종목이 상한가이며 최근 급등했던 유유제약 오늘도 상승합니다. 대유 플러스 상한가에 같은 대유그룹주인 대유에이텍, 대유에이피 등 동반 상승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움직임 나오고 있는 날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대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냥 그렇다고.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